마음을 다스려야지. 오늘 멤버분들 다 오세요? 네. 그럼 힘이 나실 거예요. 힘이 나면서 더 떨려. 왜냐면은 그 19살 때부터의 시간이 쭉 지나갈 것 같아. 감사해서 더 떨려. 어디가? 어? 그냥 여기서 보려고. 오. 근데 나 그거 어떡해? 나 이브 머리 정해. 생각해봤어? 어? 생각해봤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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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브 머리 생각해봤어? 이브 머리? 응. 아직 선택 안 했어? 아직도? 고민이다. 아직도 고민이라고? 아, 선택을 잘 못하시지. 아, 지금 몇 가지 안이 있는데. 웬일이야. 아, 진짜 고민하더라고, 진짜로. 아, 이브 머리는 달라요? 아, 약간 다르죠. 네, 그러니까 옷이 좀 바뀌니까. 바뀌는 거 약간 다르게. 어떻게 포니테일이다? 자, 아, 그러니까. 포니테일. 아, 포니테일 너무 예쁜데? 이것도 예쁜데. 이게 포니테일, 그리고 포니테일. 어떻게 나 진짜. 나는 근데 이거가 좋다고 했거든요. 이런 느낌, 이렇게 뒤로. 반묶음. 반묶음 같은 거. 근데 선택을 이제 본인이. 그러니까 나도 본식 때 묶으니까 이브 때 풀고 싶긴 한데 또 사람들이 또 포니테일이 낫다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저는 약간 질세 보였으면 해가지고 그냥 풀은 게 어떤가. 몰라, 드레스에는 또 드레스에는 포니테일이 어울린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또 다른 한이 있구나.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안 떨리는 거야. 머릿속에 온통 자기 머리거든, 이브 머리거든. 그런 식이 아니고 이브 머리, 이브 머리. 그치, 예쁘게 이러면 나도 안 떨리지. 자세히 봐봐. 자세히 봤지. 일주일 전부터 봤지. 나는 어떤 게 더 좋다라는 게 확실히 있는데. 어떤 건데? 잠깐만 기다려. 저는 이렇게 묶지만 이렇게 내리는 머리를 좋아한다고 좋겠다고 했는데. 근데 선택을 이제 본인이. 아, 난 못 고를 것 같은데. 우리 좀 이따 결혼이야? 그니까. 응. 어떡해.